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뭐 게임보이나 닌텐도 이런 게임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처럼 뭐 비디오 게임이나 아니면 PC 게임들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 즐기던 그런 게임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좀 고전 게임을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즐기던 게임들이 좀 없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유사 제품들이 좀 몇몇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임기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좀 찾아보니까 레트로 FC라는 게임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금액도 저렴해가지고 한번 사서 즐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그 제품을 구입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상품에 뭐 박스가 같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데, 그런데 박스가 없는 제품, 뭐 벌크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로 사게 되면 많이 저렴하게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은 단돈 17달러에 무료배송으로 받게 되니까 엄청 저렴하게 제품을 구입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가장 무난한 블랙 색깔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 제품을 뜯어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을 받고 이 게임기가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살짝 먼저 뜯어서 경험을 먼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언박싱을 하긴 할텐데 이렇게 살짝 뜯어져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품이 배송될 때 이렇게 뽁뽁이가 좀 안전하게 쌓여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에 손상 없이 안전하게 일단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뜯어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제품만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이 있었고, 그 다음 케이블, TV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8비트 컬러의 3인치 TFT 스크린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되게 가벼워가지고 휴대용으로도 문제 없겠다. 요즘 스마트폰들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든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버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방향키, 그 다음에 여기 조작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설정 버튼들이 있고,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다른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측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볼륨이 있고요. 그 다음 위쪽을 보시게 되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여기 커넥터, 그리고 여기에 전원 버튼,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어폰 잭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TV를 뺄 수 있는 그런 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게임을 먼저 시작을 해봐야겠죠. 게임이 168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게임들이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넘겨볼게요. 슈퍼마리오도 있고, 테트리스, 뭐 스나우 브라더스, 메가맨, 뭐 버블버블도 있는 것 같고, 뭐 콘트라. 어렸을 때 좀 많이 즐기던 게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포켓몬스터도 있네요. 1942도 있고, 그 다음 뭐 모르는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뭐 디그덕, F1 레이스, 뭐 헬로키티도 있네요. 뭐 미키마우스도 있고, 펭귄 뛰는 것도 있고, 진짜 안 해본 게임들도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했었던 트윈비도 있네요. 네, 이거 남극 탐험이라고 했었나? 네, 그 게임도 있는 것 같고, 이거 막 활 쏘면서 풍선 터뜨렸던 것 같은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뭐 봄보맨도 있고, 서커스 게임도 있네요. 네, 그 다음 덩킹콩 게임도 있고, 이름은 모르는데 옛날에 다 한 번씩은 즐겨봤던 게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벌써 130개의 게임들이 있고, 계속 이렇게 넘기면 네, 여러가지 아마 기억나시는 게임들이 종종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까지 해서 168개의 게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한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되게 어려워서 못했던 게임인데, 네, 서커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게임 진짜 어렵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하니까 게임이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아주 쉽게 쉽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리 없이 1판을 클리어 했네요. 네, 그러면 게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 해보고요. 금액 또한 엄청 저렴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구입해서 좀 즐기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여기 위쪽에 이어폰 잭을 연결할 수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TV로 연결할 수 있는 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철에서 좀 즐기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전철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으면서 게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되면 EP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P밖에 없다 보니까 EP는 그냥 선택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1P만 게임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늬만, 뭐 EP만 선택되는. 그리고 게임이 168개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게임을 더 추가하고 싶어도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외부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제품을 찾아봤는데 여기에다가 10달러 정도 얹게 되면 마이크로 SD를 껴가지고 다른 게임을 추가를 할수 있는 게임기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이 게임을 이 게임기에서 좀 즐기고 싶다.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한 10달러 정도 더 얹어가지고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그 게임기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즐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킬링타임용? 네, 그런 용도로 즐긴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10달러 얹어가지고 그 게임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하게 옛날의 느낌으로 고전 게임을 좀 즐기고 싶을 때,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이 제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